이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? 네, 그렇죠. 그렇죠. 머리만. 왜냐하면 여기 나발이 나와 있거든요. 여기 이게 발견됐어요. 머리의 파편 일부가. 아~ 그래서 이 파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구조를 파악해 보면 부처님 머리 사이즈가 한 이 정도는 될 것이다. 아, 이게 몸이. 예, 네, 그렇죠, 그렇죠. 원래 이 손은 가사를 잡게 돼 있는 건데, 네. 예, 인도는 이렇게 뚜루마리 같이 이렇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드래퍼리 형의 옷이라고 해요. 권위형. 이렇게. 로마 원로원 옷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이게 안 그러면 잘못하면 흘러내리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동아시아로 오면 이게 폐쇄형 그쵸. 옷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손이 살살 펴지는 거예요. 이렇게. 나중에는 이렇게. 아 그래서 이게 네. 복장과 관련이 된 거군요. 서산마의 삼존부를 보면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손을 펴는지가 단계별로 중국의 빈양동 저 뭐야 용문석굴의 빈양중동에 가면 거기는 하나 둘 다섯 점점 펴지는 거군요. 네. 그러니까 아,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. 이걸 잡은 의미가 맞아요. 필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. 우리의 의복은 그렇지 않으니까 중국 용문석굴 빈양중동 뭐 이런 거 굉장히 있어 보이지 않아요? 네네네. 어, 전문가잖아요.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겠어서 좀 있어 보이네요.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준다 그래서 너무 막 지어낸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럼요. 스님 무언가가 있어요.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그리고 스님 중에서 가장 박사학위가 많으시고 아니, 스님 중에서 스님? 아니고 가장 많이 책을 내셨 인문학자 전체를 통틀어서 네 우리나라 인문학자 전체를 11년 통틀어서 11년 동안 1등 11년 동안 1등 가장 논문과 학위와 책임 많이 쓰신 맞죠 스님? 아니, 책까지는 아니에요. 아 책은 빼고 논문과 학위 제가 눈치가 없어요.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 번씩 눌러줄게.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할게요. 네. 우리 그 식당에 가면 벨 하는 것처럼 하나를 하자니까.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서 가장 논문과 학위가 많으신지 11년 동안 1등이셨던 자연 스님 이렇게 딱. 아니 죽을 때까지 1등 할 거예요. 여기 4면이고 저기가 4면이었던 것 같아요. 양면 똑같아요.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그러네. 아, 안팎에 있구나. 아, 이게 양면이었네. 바깥에는 금강역사고, 안에는 좀 센 놈이 있고. 야, 진짜 뭐, 대단한데? 아, 저기 나온다. 찰츠본계의 안쪽 면에는 주문이, 바깥쪽 면에는 성전과 이 중수에 관련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. 금 아, 바깥쪽에 세로 23.5cm 가로 21.5cm 하니까 문짝처럼 열리는 앞면과 세 개의 면이 조립이 되어 살이 내함을 이룬다. 살이 내함의 양비이다. 즉 내함의 문짝이다. 선생님 그때 이 동영상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였어요. 그렇게 이럴 수가. 우리 자연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인문학자 중에 가장 많은 논문과 학위를 가지고 계신 지금까지 약 11년 동안 그 랭킹 1위를 유지해 오신 분이신 나 이 찰주복의 양면 그림은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셨던 나는 스님한테 칭찬받아서 내가 엄청 고고 미술사학의 큰 발견을 한 줄 알았어 순간. 근데 홍보 영상이 있어. 저게 지금 안에 저렇게 들어갔고. 아~ 그리고 저 따꽁. 저거는 우리가 저걸 있구나. 안 열어보면 우리로서는 확인을 못하니.